발끝치기의 놀라운 효과. 무궁무진한 효과로 뜨거운 관심. 발끝치기 운동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 쉬운 동작으로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이 발끝치기다. 발끝치기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운동이다.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TV 조선의학 토크쇼에 발끝치기 운동이 소개되었다. 발끝치기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한 덕에 시력이 올라갔다는 노인이 출연해 발끝치기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발끝치기 운동으로 당뇨병, 불면증, 뇌수술 후유증을 극복한 사람들이 출연해 효과를 입증했다. 또 체험단이 직접 출연해 발끝치기 운동을 해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발끝치기를 한 지 5분 만에 전신에 열이 생기고 혈당 수치가 떨어졌으며 만성적인 척추 및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 등이 나타났다. 발끝치기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끝치기는 발끝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로 발을 비롯한 하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하체의 부종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날씬한 허벅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발끝치기 운동법은 간단하다. 발끝치기는 다양한 요가 동작 중 쉬운 편에 속해 누구나 할 수 있다. 혈액순환을 도와 발과 다리의 붓기를 줄여주고 피로를 풀어준다. 또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허벅지를 날씬하게 해준다. 발끝치기 방법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앞으로 쭉 뻗는다. 양손은 엉덩이 뒤쪽을 편하게 짚는다. 양발의 엄지발가락이 부딪히도록 발끝을 좌우로 움직인다. 엄지발가락이 살짝 닿는 느낌으로 부딪히며 새끼발가락은 바닥에 살짝 닿는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20회에서 30회 반복한다. 발끝치기 자세를 앉아서 하기 불편하다면 누운 자세로도 발끝치기를 할 수 있다. 온몸에 힘을 풀고 편안하게 눕는다.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불린다. 앉아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새끼발가락은 땅에, 엄지발가락은 살짝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발끝을 움직인다. 50회에서 100회 반복한다. 발 다이어트 요가에서는 이외에도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발바닥 두드리기 등의 운동법이 있다. 발 요가를 하면 하이힐 등에 인해 뭉쳐있던 발 근육을 풀어주고 부기를 뺄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발이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꾸준히 요가를 하면 발 변형을 막을 수 있고 평발 교정에도 좋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피론으로 검색 부탁드려요.